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당이 어저께 말이죠. 여당이라니, 그 여당 대표 그 이낙연이가 4년간 적폐 청산하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던 이 여당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갑자기 통합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근혜 사면 카드를 꺼낸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 사면 좋죠. 그러나 너무 속보이는 짓입니다. 이 엄동설안까지 이 4년 동안 감옥에 이렇게 넣은 그런 정권이 과거에 어디 있었습니까? 군사정권도 그러질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전직 대통령, 잘못 없는 대통령들 집어넣어놓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어느 세계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옛날 루이 16세 때 길로틴으로 목을 친 적은 있지만, 그거는 16세기고, 지금 21세기 이 자유 대한민국에, 여기가 중공입니까?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그 국가에 다 공헌이 있는 전직 대통령들을, 응? 감방에 집어넣고 정치적으로, 정치 감옥에 보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저께 갑자기 이낙연 대표가 4년을 감옥에 넣어놨다가 새해 첫날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쏙 꺼내들었습니다. 급하긴 되게 급했던 모양입니다. 청와대하고 여권 핵심부도 어느 정도 공감대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죠. 공감대 형성 안 해놓고 혼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랬다는 거는 그날부로 대깨문의 대상이 되죠. 네.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도 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된 거죠. 지난 4년 동안 적폐청산으로 지지층 중심 그 국정을 폈던 여권이 사면 같은 통합정책으로 오늘, 요번에 오는 그 4월 어려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번 어떻게 뭐 이겨보려고 지금 노림수입니다. 그런 노림수라는 그것이라는 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하고 민주당, 지난해 정치 측면에서 윤석열 찍어내기로 민생 분야에선 부동산 실정, 백신 논란, 최근에 지지율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어디를 깔아뭉갭니까? 땅을 깔아뭉개로 막 내려갑니다. 내년 3월 대선 전초전 한번 성격을 보십시오. 보궐선거가 이제 3개월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이 지금 2021년 1월 2일입니다. 자, 4월 8일, 그거죠. 그러면 이게 뭐 실제로 3개월밖에 안 남은 셈입니다. 보궐선거가. 이제 위태롭거든요. 이제 위기에 놓였죠.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되겠죠. 또 야권 분열도 야기시킬 사면 카드를 꺼내야 되겠죠. 자, 친박, 뭐, 이명박 나오면 또, 좀 야권이 시끄러지고 서로 이렇게 복잡해질 거라고 균열시키고 이간 붙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하고 등등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해보니까 표가 올것 같으니까 지금 이거를 꺼내들은 거 아닌가 하는 얘기죠. 정말 이 대표 발언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선거 뒤집기 전략을 가동한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지금 도처에서 나오고 있죠. 하루 만에 그냥 뒤집기, 선거 뒤집기 전략 가동. 선거 뒤집기 전략을 가동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으로 선거 구도를 뒤흔들어가지고 야당을 분열시키고 4월 보궐선거 전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 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특별법 등을 처리해가지고 수도권과 부산 민심을 잡은 뒤에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방역 민심까지 잡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가동해도 방역은 택도 없는 얘기고, 방역은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방역은 지금 일본이 이미 1월달, 2월달에, 2월달에 막기 시작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꼭지가 돌아버리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정권이 맨날 주창가 부르고 난리 쳤잖아요. 일본하고
머리를 갖다 비교시켜가지고 주창가를 부르면서 난리를 친 정권이 누굽니까? 끄떡하면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는 일본을, 에? 주창가 부르고 또 튀어나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소미아도 어쩌고저쩌고, 뭐또 어쩌고저쩌고, 에?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근데 일본이요? 일본 국민들이 이제 2월달부터 실제로 화이자 백신이고 뭐고 마저 들어간다고 알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고마워할 거라고요? 아니, 다른 나라, 지금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지금 백시네이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이 2월달에 시작한다고 하죠. 이제 그때 되면은 우리는 뭡니까? 5월달에 맞는다며요? 5월달도 다전 국민이 맞는 거 아니겠죠? 5월달에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겠죠? 집단,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맞는 순위대로. 그러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언제쯤 돌아갈까? 방역민심까지 잡는 단계별 시나리오를 지금 가동은 했는데 또 혹시 알수 있습니까? 2월달에 맞게 한다! 또 이렇게 할지, 그거는 너무 속이 뻔해서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낙연 대표하고 김종인, 에? 둘이가 국립현충을 찾아 참배를 어저께 하는 모습들이 TV에 나왔습니다. 뭐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하겠다고 누가 밝혔냐? 이 대표가 밝혔죠. 그분도 X줄이 지금 급했습니다. 왜? X줄이 급한 이유가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대통령 꿈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 이재명이한테까지 지니 말이야. 이재명이는 대법원에서 겨우 기사회생, 그 이상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김명수의 판결에 의해서, 응? 기사회생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경기지사 하면서 이낙연을 누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이런 상황인데, 자,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이 다음 달까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대 쟁점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머리를 쓸까? 대규모 공급 대책을 지금 마련할 그런 해가지고 발표할 그런 계획인 걸로 이렇게 전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창흠이 같은 사람, 결격 사유가 많다고 해서 노라고 한 사람을 갖다가 야권에서 국민들이 노안 된다고 한 사람을 취임식에 딱 내놨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방안을 2월 설 전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재주가 있을까요? 또 민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가덕도 신공항. 이 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거기는 말이요. 전문가들, 외국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거기는 태풍 지역이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 때문에 비행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난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나오는데 또다시 가덕도 신공항. 왜? 부산 시민들이 여론조사에도 좋다고 나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몇십 퍼센트로 나와가지고 아주 좋다고. 이걸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표는 머리를 쓰는 거는 이 자들을 따라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당정청은 지난주 회의를 갖고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심을 악화시켰던 핵심 사안들에 대해서 보궐선거 전까지 모두 해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백신도 2월달부터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됩니까? 2월달이 진짜 됩니까? 이 대표가 당내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박 3연을 언급한 것은 이번 보궐선거가 민주당은 물론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미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기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협치란 걸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이미지를 조금 개선시켜보자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대깨문들은 절대 반대하거든요.
또이 대표는 신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꾹 눌렸지 않습니까? 지지율 뚝뚝 떨어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니 그도 불안할 것입니다. 또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표가 지휘하는 보궐선거에서 패할 경우에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또 외상을 입게 돼 있다. 그러면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떠날 수도 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어떻게 자기가 감히 들고 나옵니까? 사전에 다 교감했죠. 며칠 전에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조율을 끝낸 거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면권, 대통령이 사면권을 자기가 흔들었다는 난리 날라고요. 예.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권 핵심부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를 한 것은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대표가 두 번이나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독대하는 가운데 사면 문제가 거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가 사면 관련 공개 발언을 하기 전에 우리 측 인사와 통화하면서 이전 대통령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란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전하였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표의 사면 언급을 해 긍정 부정 평가 없이 이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한 만큼 실제 건의를 하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다 짜고 고수도 치는 겁니다. 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사선의 우상호라는 사람, 이 주사파죠. 원래 주사파 출신입니다. 네. 이 사람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면은 탄핵과 처벌이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 데다가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갈 수가 있다. 우려스럽다. 이렇게 그래야만 나중에 살아나니까 말이죠. 네.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벌써부터 이 대표는 사퇴하라고 난리입니다. 격앙돼 있습니다.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이낙연 지지를 철회한다. 촛불은 우리가 들었는데 왜 이낙연 니 맘대로 사면이냐 하고 비판 댓글이 막 수백 개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도 당장 사과하라 이런 글이 다소 올라왔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박근혜를 사면하면 최순실은 용서하지 않을 도리가 있냐 이러면서 이 대표는 입장을 철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표도 여권 핵심 지지층 반발을 감안하고 사면 카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그 정도 반발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면 카드를 던졌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대표도 다 계산하고 던진 겁니다. 강성 지지층 반발은 문 대통령이 직접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면 자연히 싹 사라져 버립니다. 대깨문들을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인데, 대깨문이란 뜻이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없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표가 당내 반발을 생각 못했을 리가 없다는 말이 바로 거기서 다 교감이 된, 사전 교감이 된, 공감이 된 그런 연후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관측이 우세한 겁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분명히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